안녕하세요, 여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트워크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버드와 솟대라는 제목으로 이미지를 한번 제작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커브 아트를 하면서 웹페이지의 메인 이미지를 만들면서 원라인 아트라고 해서 그 표지를 립싱을 하는 제목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맹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랑새와 솟대도 이런 이미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글로 파랑새와 솟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파랑새와 솟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게 이렇게 연장이 되면 여기에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랑자에도 새 한 마리 또 새는 원라인 아트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시옷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높게 해가지고 여기에 둥지를 하나 지을 겁니다. 둥지를 하나 지어서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를 주는 모습을 표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왓자에 하나, 그 다음에 대자에 솟대 할 때 대자에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섯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새를 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원라인 아트로 이 파랑새와 솟대라는 이미지를 원라인 아트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라인 아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짝!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랑새와 솟대라는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러면 새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새는 여러분 이제 물총새가 파랑색이다 하는 걸 혹시 아세요? 파랑색의 모습을 가장 많이 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총새가. 이거를 이미지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물총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총새 그림 보세요.
파랑색과 이 가슴에 이 오렌지색을 하고 있는 요 요걸 갖다가 모델로 한 다섯 가지 이미지를 요렇게 먹이를 찾는 요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이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물어 오고 하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죠. 이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먼저 이 파랑새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랑새 물총새가 완전 파랑새를 아주 쏙 빼닮았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파랑새를 와, 여기도 멋지게 이미지 이미지를 표현해 놨네요.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나름대로 상상력도 발휘될 수 있고 또 새의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래 눈에 익숙해지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훨씬 낫겠죠. 자, 제목은 이제 이렇게 타이틀은 타이틀 겸 이미지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그림은 한글 글자로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는 살짝 좀 제껴놓고 자, 이 부분 여기에서 머리에서 넘어와서 이 부분이 날개가 확 펼쳐지는 이 부분이 여기 너무 완만해서는 안 되네. 그죠? 보기가 팝니다. 이 날개와 꼬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또 표현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음이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입니다. 먹이를 주는 모습은 통상 고개가 뿌리가 조금 이래 삐죽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애기 새가 여기서 V자 모양으로 따라 해가지고 애기 새의 이 몸뚱아리가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어미새 둥지가 있고 애기새는 요렇게 해서 둥지에 요만큼 이렇게 가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리게 되니까 어미새가 조금 더 세워져야 되겠죠. 어미새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꼬리에서 몸통 부분으로 가서 뿌리가 있고 고개를 밑으로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기새, 아기새는 여기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먹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둥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감춰지면 이렇게 둥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컨셉 잡기가 됐죠. 컨셉 잡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컨셉 잡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혀 없는 그 바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파랑색 기본적인 어떤 모습까지 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아보는데 사이즈를 줄여서 전체적인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좀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이게 좀 뭐 트랜스포머 삐리삐리한 파랑새 크기 조절 툴이 떠야 되는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할까요?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해야 될까요? 오브젝트 해서 트랜스폼 리플렉트 버티컬 오케이.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니까 파이네. 왜냐하면 먹이를 잡는 거니까 여기에 먹이를 같이 요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생각난 건데요. 요거는 여기쯤에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멀리 날아가는 거
이거는 멀리 날아가는 거는 여기에 날개지. 아, 날개짓이 두 개가 또 있으니까 별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야를 옮기겠습니다. 야를 이쪽으로, 랑으로 옮기겠습니다. 랑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계하는 거. 애기 새가, 엄마 새가 애기 새를, 먹이를 주고 있는데, 경계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다섯 개의 이미지를 표현해보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한번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 파랑새의 어떤 기초적인 컨셉, 이 파랑새의 모습을 일단은 찾아보도록 제대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